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혹은 출퇴근을 하다 예기치 않은 무릎 부상으로 많이 아프고 또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아파서 일을 못하니 생계도 걱정이 되시죠. 오늘은 10년 전에 일하다가 발생한 무릎 부상이라도 산재 신청 및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게요. 무릎은 무릎관절 및 관절 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위 중 한 곳입니다. 체중 전달, 외력 분산, 관절 연골 보호, 관절의 안정성 및 윤활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무릎관절의 내부 및 주변부는 여러 인대 등을 주의해서 다뤄줘야 합니다. 특히 무릎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곳을 다치거나 부상을 입고 계신데요. 바로 십자인대라는 곳으로 중요한 인대가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견골이 전방부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 인대는 외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통증과 더불어 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릎은 그 중요성과 활용빈도만큼 다칠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가 늦어지게 되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릎을 다치셨다고 하면 대부분 십자인대 파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큼 부상 빈도가 높은 것이 슬개골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슬개골 연골 연하증과 같은 질환도 그중 하나인데요. 청년층의 전방 슬관절통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시 더욱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흔한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연골이 흡수, 소멸되고 관절의 변형 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릎 질환들은 흔히 개인적 사정으로 취급되기 마련인데 그러나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질환은 무릎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이 원인이 돼 일어나는 질환, 흔히 직업병이 발생하면서 이 무릎 부상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 또한 업무와 무릎 부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산재 인정 및 승인도 받을 수 있으나 무릎 산재 역시 입증과 증명이 동반돼야 합니다. 무릎 부상 산재 신청과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입증과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사, 확인, 수집, 분석, 도출 등의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근로자 혼자서는 이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무릎 연골이 찢기는 질환 등을 얻게 된 후 근로복지공단에 무릎 부상 산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계단을 걸어 다녀야 했던 근무 조건이 무릎 질환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결국 소송까지 간 사례를 볼 때 무릎 산재 인정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이러한 산재 인정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무릎 부상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무릎 관절은 퇴행성 질환이고 과체중이나 기저질환 등 개인적 이유로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재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근로자 입장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되는데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니 그렇게 수긍을 하고 두 번 다시는 공단에 가지 않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라면서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일하다가 악화된 상황인 것은 공단도 그리고 나도 서로가 인정하는 상황이지만 입증과 증명이 어려워서 병은 존재하는데 보상은 없는 상황이라 더욱 황당함과 울분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 증명 과정에서 많은 재해 근로자들이 막막해하기도 합니다. 하루 두세 시간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일하다가 생긴 무릎 통증과 인공관절 수술 등이 무릎 부상 산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 역시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였습니다. 작업 도중 양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절제술 등을 한 경우에도 결국 산재 신청부터 산재 인정이 되는 순간까지 소송이 필요했습니다. 무릎 부상 산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추정되고 작업 내용 또한 무릎에 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단에서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사례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릎 부상 산재 승인을 받고 싶었던 근로자분들도 그렇게 좌절을 하셨습니다. 무릎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담 작업이 확실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담이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산재라는 업무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이 분명하고 누가 봐도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처럼 무릎 산재는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입증과 증명, 절차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하면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산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슬개건염과 같은 무릎 질환을 앓고 있다면 슬개건 하단에서 경골 결절부로 연결되는 슬개건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문제를 일으킨 자세, 업무 환경 등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슬개건에 피로가 쌓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노후화가 되어 회복되지 못하게 된 것이 업무상 환경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먼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산재 전문가에게 의논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